소개하겠습니다. 자, 아 이거 팀 이름 소개할 때마다 좀. 자, 또 수원에서 오셨습니다. 거기 학원이 그 되게 거리가 유명해요. 통닭으로. 자, 소개하겠습니다. 통닭 거리. 컨셉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다 자신 거죠? 네. 수원생들 의견 없고. 사실 제가 원래는 약간 여성스러운 그런 락킹을 생각했었거든요. 다 여자 아이들이니까 뭔가 좀 락킹이 약간 좀 개부쟁이 약간 개부쟁이 같은 느낌이 강해서 약간 좀 여성스럽게 하려는데 애들 오히려 이렇게 펑키한 걸 좋아해서. 근데 다만 약간 더 각자 억울한 포지션이 있을 거예요. 이 친구는 마이크라 이런 거 되게 있어요. 그러거나 아니 약간 친구들도 근데 좀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약간 아 애들이 당황스러우면 어쩌지 하는데 애들이 오히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특히 지유라는 친구는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애가 신나게 너무 노래를 잘 부르고 또 민성이도 아주 끼도 잘 부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들 아주 명품이에요. 진짜 막 기술 얘기하면 막 앞에서 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.